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공주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어? 왕자님! 어? 이게 뭐야? 어? 왜 그러시죠? 왕자님, 저랑 결혼하고 싶으면 좀 더 예쁘고 풍성한 꽃다발을 가져오세요. 이런 꽃다발로 프로포즈라니. 오, 공주님! 어? 왕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니가 더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니는 오늘 플로리스트가 될 거니까요. 플로리스트는 꽃을 시들지 않도록 가꾸고 다듬어서 더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일을 한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쁜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나요? 지니, 꽃다발을 예쁘게 만들려면 일단 꽃이 반짝반짝 생기가 있어야 돼요. 시든 꽃으로는 절대 꽃다발을 예쁘게 만들 수 없거든요. 오, 그렇구나. 아름답다. 향기도 좋고.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진 꽃으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네, 좋아요. 지니, 꽃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꽃은 다 같은 방향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안개꽃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돌려주고 꽃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넣는 거예요. 지니도 꽃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꽃을 놔주고 다른 꽃도 놓고 돌리고 안개꽃을 너무 잘했어. 놓고 돌리고 위에서 바라보면서 동그란 모양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주세요. 제 것보다 지니께 훨씬 풍성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오! 진짜 이렇게 하니까 동그랗고 풍성한 꽃이 만들어졌어요. 리본을 묶어주면 짜잔! 지니 꽃다발이 완성! 지니, 오늘 꽃다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오, 정말요? 역시 지니입니다. 왕자님이 주문하신 꽃다발 여기 있습니다. 우와, 왕자님 너무 예뻐요. 네, 지니 플로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발을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꽃들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지니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드립니다. 라넌큘러스 꽃이랑 헤메로칼리스를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오, 라넌 헤메르, 어? 아, 그리고 알스트로 에메리아 꽃도 세 송이 정도 넣어주세요. 혹시 베라돈나 릴리도 있나요? 네, 베라돈나 릴리요? 어? 외국 사람인가? 아이, 어떡하지? 지니,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 주문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베라돈나 릴리랑 헤메로칼리스는 지금 나오는 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진짜 멋져요! 지니, 플로리스트는 꽃다발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어울리는 꽃을 골라서 예쁘게 꾸밀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지니도 꽃 이름 많이 알고 싶어요. 어?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자! 영자! 선생님, 지니 왔어요! 지니, 무슨 꽃이 이렇게 많아요? 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서 지니가 다 사왔어요! 지니가 사온 꽃 중에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카네이션. 오! 이거는 튤립. 튤립, 지니 튤립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라넌큘러스예요. 얘가 라넌큘러스구나. 네, 그런데 지금 지니가 사온 꽃들 중에 지니랑 관련된 꽃이 하나 있어요. 지니랑 관련된 꽃?
식물이에요, 식물. 네? 아니라고요? 참,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지니꽃이 도대체 뭐지? 지니꽃.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야. 땡. 이거야. 땡. 이거야. 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네, 그럼 이거요. 딩동댕동. 응? 정답입니다. 네. 이게 지니랑 관련된 꽃이라고요? 이거는 이름이 지니장미예요. 이 꽃의 이름이 지니장미라고요? 세상에나! 지니장미 안녕! 너도 나를 닮아서 아주 아름답구나! 선생님! 이렇게 꽃들도 많이 사왔는데 아름다운 꽃들로 화관을 만들면 더 예쁘지 않을까요? 지니한테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만들어요, 선생님! 필요한 꽃과 소재를 3cm 정도 잘라줄 거예요. 네, 꽃을 잘라요? 네. 꽃다 미안해. 꽃이 준비됐으면 여기에 꽃을 감아주겠습니다. 철사 위에 올려서 다시 꽃테이프로 감아줄게요. 장미. 지니도 장미. 엄마, 아빠한테 꽃 선물해주고 싶은데. 오? 꽃 선물? 아! 우리 꼬야가 엄마,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지니가 꽃바구니를 만들어줄게. 자, 지니 그럼 이 오아시스로 우리가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내 눈에만 스펀지로 보이는 건가? 이건 안에 물을 잔뜩 머금은 스티로폼인데 꽃을 여기에 꽂아두면 안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 꽃이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바구니 모양에 맞게 잘라서 넣어야 돼요. 칼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잘라줄게요. 바구니에 쏙 넣어줄게요. 짠. 꽃은 안개꽃이랑 카네이션, 이건 미니 카네이션이에요. 먼저 안개를 꽂아볼게요. 바구니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돌려가면서 골고루 꽂아주세요. 안개꽃은 향기가 되게 진한 꽃이에요. 자, 작은 카네이션을 먼저 길이를 이렇게 달리해서 꽂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장 주인공 큰 카네이션을 꽂아볼게요. 너무 좋죠, 이거. 이렇게 하면 지니 플로리스트의 짜잔! 꽃바구니가 완성! 우와, 너무 예쁘다! 지니, 고마워! 자, 오늘은 지니가 플로리스트가 되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우리 꼬야는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자, 그럼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플로리스트는 꽃을 예쁘게 꾸며주는 직업이에요. 누구나 꽃을 공부하고 꽃을 많이 사랑한다면 멋진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쁘다 바빠 춤을 추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쁘다 바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다 같이 바빠 혼자서.
재미없지 않아.